한라 순력도는 한라 장촉으로 시작해 호연금서로 끝납니다. 파직을 당해 돌아가는 배에 올라 검은고를 타는 모습을 제일 마지막 장에 그려붙인 것인데요. 짧은 시기, 다양한 지적과 생각이 41점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탐라 순력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다. 검포배은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검포배은이 바로 이 영상이 왜 이 탐라 순력도를 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영상은 그 서문에다가 밝혔어요. 임금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여기 절제사가 됐고 그리고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음사를 타파하고 불상과 그 다음에 신당을 다 불사르고 유교적인 교화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영상은 유교적 봉건 체제를 제주에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신당이 불타는 모습을 담은 건포 배은의 그 뜻을 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주에 음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당, 무속 신당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찰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영상의 미션이었죠. 그래서 그 미션을 해결하느라고 불을 태웁니다. 제주만이 아닙니다. 경주에서도 음사 회차를 했습니다. 이영상 목사도 당시에 그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얼핏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요. 제주도민들의 어떤 저항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럴 정도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이영상은 효령대군의 십세손입니다. 자신을 왕가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거는 왕을 대신한 교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할 겁니다. 지방관의 순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 화첩 탐라 순력도. 이형상 목사는 탐라 순력도를 제작할 만큼 열정적인 행정가였지만 강경한 음사 타파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이형상 목사가 용현에서 이제 야유회를 즐기죠. 배를 띄워놓고 야유회를 즐기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 한 옆에요.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해요. 사실 목사의 유람에 굳이 해녀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린 화공은 그걸 빼도 되고 근데 굳이 넣었어요. 잡녀를 왜 표현을 했냐. 김남길이라든지 이영상은 쓸데없는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에서 유배를 하고서 제주 풍토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적신노체라고 해요. 적신노체. 그래서 해녀들이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관리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탐라 순력도에는 해녀가 소고라고 해서 아랫돌이 해녀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는 살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의 기록에는 본인이 해녀한테 뭐 옷을 입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그 변화에 이 영상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냥 그릴 리가 없거든요. 뭔가 본인이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취병담, 즉 용현에서 뱃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린 병담 범주에는 산의 지형뿐 아니라 민가의 모습, 용두암 부근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옷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차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잡녀들이 가지고 온 걸로 음식을 먹고 다섯 명의 해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녀의 그 행동 방식도 다 다릅니다. 처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물속으로 아예 들어간 사람, 얼굴만 내민 사람, 물에 떠 있는 사람. 이 다섯 명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태왁과 그 다음에 비창 이런 것도 각기 들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말산지이자 군마의 최대 생산지였던 제주. 그 기록은 탐라 순력도에 상세하게 남아있습니다. 1703년에 만들어진 탐라 순력도를 보면 조선시대 만들어진 제주도 군마장의 역사와 다양한 목축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마와 관련돼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마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덕정에서 말들을 공마하기 직전에
제주 목사 입회하에 말들의 건강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임금이 타는 말 어승마라든가 중국의 동짓딸에 보낼 때 필요했던 동지마, 짐을 싣기 위해서 필요했던 노테마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목축 문화를 보여주는 탐나 술력도 목장의 형태와 말 진상 과정, 마필수 확인을 위한 방법까지 생생한 그림과 글로 풀어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탐나 술력도 중에서 산장 부마라고 하는 산마장의 운영 실태와 전마, 부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몰이 하는 장면인데 1702년에 이루어진 산장 부마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워낙 그 공간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6,500명 이상이 동원된 그야말로 말몰이 빅 이벤트가 산장 부마입니다. 지금 그 산장 부마를 위해서 원장, 그 다음에 사장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물량아리 오름 부근이라든가, 그 다음 구들이 오름 부근, 그 다음은 교례리에 있는 돈배 오름 그 부근에 원장과 사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게 목책을 박아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 다음은 사장은 원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뱀처럼 말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탐라 술력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인데요. 저도 이제 그동안 탐라 술력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자료가 왜 이제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실제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거의 안 나오죠 아직은. 탐라 술력도의 연구 성과를 재고찰하고 국보 성격 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주를 넘어 조선시대 기록 문화를 대표하는 탐라 술력도. 그 위상은 특별전시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2003년 제주목 관화가 복원된 이후 처음으로 탐라 술력도의 원본이 공개된 전시. 이형상 목사의 주요 저술은 물론 거문고, 인장 등 병화 이형상 유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각 지방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 술력이라는 그 통치 행위를 기록하는 탐나술력도가 유일하죠. 근데 또 탐나술력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지방관들의 기록화들의 거의 모든 형태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나술력도 안에는 과거 시험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빼어난 경치를 유람하는 장면도 있고요. 지역의 이제 특산물을 이제 진상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 당시 기록화, 18세기 전으로 한 조선시대 지방 기록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유형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한 그림첩이 아니라 1702년 제주라는 특정 공간을 재현하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탐라 술력도. 지역 문화 콘텐츠의 보고이자 한국의 보물로 그 존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억해야겠습니다.